안녕하세요. 리뷰온의 장현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크라이저의 미니큐브 X7입니다. 음향 영상 제조업체인 크라이저에서 선보이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쿼드코어 셋톱박스인데요. 2007년 최초로 출시했던 컴팩트 미니 DVD 플레이어인 크라이저의 미니큐브 X 시리즈를 계승한 미니 PC 플레이어입니다. 그럼 크라이저의 X7이 미니큐브 X 시리즈의 명성을 이어 안드로이드 기반 세대 교체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미니큐브 X7은 작은 크기지만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안드로이드 미니 PC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크라이저의 X7은 미니큐브라는 이름답게 매우 컴팩트한 사이즈로 어느 곳이든 부담없이 배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나 PC에 HDMI 케이블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하고 있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바로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어 인터넷이나 동영상은 물론 스토어의 수많은 게임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TV나 동영상 앱을 설치하면 영상 콘텐츠 시청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사용자의 구미에 맞게 앱을 설치해 무궁무진한 활용이 가능한 것이죠. 크기는 작지만 쿼드코어 CPU를 탑재해 부족하지 않은 성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080p HD 영상도 지원해 영화 감상에도 적합하겠네요. 사실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부로 와닿는 인터페이스도 중요합니다. 크라이저의 미니큐브 X7은 사용자가 더 편하고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성 측면에서도 꼼꼼히 준비한 제품이죠. 우선 무선 와이파이 탑재로 자유로운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크기의 와이파이까지 갖추니 이동성에서 시너지 효과를 느낄 수 있겠네요. 무선 인터넷의 속도가 아쉬우신 분들은 이더넷 단자를 통해 빠른 유선넷 연결도 가능합니다. XBMC를 지원하고 있으니 네트워크를 통해 음악이나 영화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면 파일을 다운받거나 외장하드를 연결할 필요 없이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드라마, 미드와 같은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개의 USB 포트로 다양한 확장이 가능한데요. 외장하드나 USB 메모리로 용량의 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마우스나 키보드를 연결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용 무선 리모컨까지 제공하고 있어 별다른 연결 없이 간편한 사용도 가능하죠. 여기에 컴포지트 단자까지 탑재해 아날로그 TV 사용이 가능한 점도 다양한 사용성을 고려한 제조사의 세심함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PC 사용은 웹서핑이나 영화 감상, 그리고 간단한 게임 정도가 대부분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그때마다 커다란 PC를 들고 다니면서 TV와 모니터를 옮겨가며 연결을 사용하는 것은 부담스럽기 마련이죠. 이런 고민을 해보신 분들에게는 크라이저의 X7이 딱 적당한 제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양한 확장성으로 오피스 작업까지 가능하니 크라이저의 미니큐브 X7 정도면 아쉽지 않은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리뷰온의 장현정이었습니다.